오늘은 이보다 좀더 난이도가 높은 신경 스트레칭인 신경 할주 운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재영 의사 생활의 신경과 전문의 손재영입니다. 손재림으로 병원에 오신 환자분 중에서 가장 많은 질병이 바로 소목터널증후군입니다. 이전에 소목터널증에 대한 영상을 만들었으니 혹시라도 이에 대해 좀더 궁금한 분들께서는 이전 영상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전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 손목터널 증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손목터널 증후는 손목에 위치한 좁은 터널에 정중신경과 근육의 힘줄이 지나가는데 손목의 과도한 사용으로 힘줄이 신경을 눌러서 발생하는 압박성 신경 손상입니다. 이로 인해서 정중신경이 지배하는 손가락인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손가락까지 저림감이 발생하고 심한 경우에는 엄지손가락에 손바닥 쪽에 근육이 영향을 줘서 손가락에 힘이 빠지기도 합니다. 초음파로 한번 손목터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손목터널을 보면은 제일 위쪽에 신경이 지나가는 부분이 보이고 제가 손가락을 움직일 때 움직이는 부분들이 다 근육의 힘줄 부분입니다. 이렇게 근육의 힘줄이 신경을 압박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압박성 신경 손상이 바로 손목터널 증후군입니다. 요즘은 정말 손목터널 증후군 환자분들이 많으신데 환자분의 연령도 다양하시고 병의 심각한 정도 다양합니다. 그다지 심한 경우가 아니라면 간단하게 손목터널 안의 신경과 인대에 대한 치료와 스트레칭을 하면 호전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주 심한 경우에는 바로 수술을 권유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수술하고 나서 계속적인 스트레칭은 꼭 필요합니다. 신경은 탄력성을 가지고 있고 손상이 되었다고 해도 다시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해준다면 충분히 편한 일상생활이 가능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스트레칭은 근육, 힘줄과 인대가 타겟이 됩니다. 이전에 소목터널증에 대한 기본적인 스트레칭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을 못 보신 분은 링크를 올릴 테니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보다 좀더 난이도가 높은 신경 스트레칭인 신경 할주 운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흔히들 생각하시기에 신경이라고 하면 뚜렷한 존재가 없이 우리 몸에 마치 퍼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실제 신경은 우리 몸에 보이는 혈관처럼 몸 전체에 주행을 하고 있으며 큰 신경 외에는 마치 손가락처럼 두꺼운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신경은 우리 몸에 딱 고정되게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 할주, 즉 근육과 힘줄, 인대 주위를 따라 움직일 수 있는데 이를 신경의 할주 능력이라고 합니다. 손목터널 증후군이 생기는 과정을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손목을 과도하게 사용하게 되면 손목터널 안에 있는 힘줄이 신경을 압박하여 이러한 힘줄과 손목 사이에 어느 정도의 염증과 유착이 생기게 되고 이로 인해서 신경이 필요에 따라 움직이는 할주 능력이 저하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주위 조직과 신경이 딱 붙어 있기 때문에 탄력성과 유연성이 없어지고 일상생활에서 손목의 과도한 사용과 충격에도 신경은 쉽게 손상이 되어 버립니다. 다행히 손상된 신경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이 신경을 늘어주는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며 스트레칭을 통해서 다시 신경의 할주 능력이 상승되고 신경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 이제 본격적으로 손목터널증후군의 효과적인 신경 스트레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6개 동작이니 꼭 손재림 있는 분들은 하루 10분에서 15분 정도 해주시고 각각의 동작은 5초씩 하고 나서 다음으로 넘어가시게 됩니다. 첫 번째, 손목을 꺾거나 젖히지 않은 상태에서 주먹을 쥐어줍니다. 이 자세를 5초간 유지하시고 손가락을 펴주는데 이때 엄지손가락은 손바닥에서 떨어지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펴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자세에서 손목을 뒤로 젖혀줍니다. 마찬가지로 이 자세를 5초간 유지하시고 이후 네 번째 동작은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띄워줍니다. 이 자세를 5초간 유지하고 난 뒤에 다섯 번째 동작은 손가락이 바깥쪽을 쳐다볼 수 있게 이렇게 손목을 이렇게 돌려줍니다. 마찬가지로 이 자세를 5초간 유지하시고 여섯 번째 동작은 팔꿈치 이렇게 펴주면 됩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죠? 이 운동을 하게 되면 신경의 할주 운동, 즉 손목에 있는 정중신경이 움직여지면서 신경을 스트레칭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번 다시 저랑 각 동작을 5초씩 해서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앞서 영상에서 말씀드린 손목의 스트레칭과 함께 이렇게 신경 할주 운동이 신경 스트레칭을 같이 해주시면 손목 터널증의 치료에 더욱더 효과적입니다. 치료에 도움이 되는 할주 운동은 신경뿐만 아니라 힘줄에 대한 운동도 있으니 이에 대해서 다음에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본 스트레칭은 5초씩 6가지 동작으로 한 번에 30초밖에 걸리지 않으니 하루에 10번에서 15번은 꼭 해주셔서 지속적인 관리로 여러분의 손목 신경 건강을 지키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